오늘 밥은 고등어 구이와 김치입니다. 고등어 구이 스멜. 잠깐 뼈를 덜어놓을 접시 여기다 놓고 있는 거. 그리고 김치도 있어요. 김치도 그래서 아무튼 며칠 동안 제가 이제 컴퓨터랑 씨름을 했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. 뭐 완벽 해결은 아니지만 그냥 죽는 줄 알았네. 뭐 인터넷 나스 뭐 인코딩 뭐 그냥 녹 파일 공유 클라우드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다 하지만 뭐 그런 인터넷 방송 이제 이런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잖아. 이제 그런 거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. 막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뭐 MCN이면 그런 데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업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뭐 세팅 해주는 거? 컴퓨터 잘하는 척 하냐고. 아 솔직히 내가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진 않아. 여러분이 보기에는 커말못 같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은 어르신들 사이에선 박사님이에요. 그걸 알아야 돼. 나 정도면은 어르신들 사이에선 컴퓨터 박사야. 그런 거지. 뭐? 컴퓨터를 뚜껑을 연다고? 그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부터? 어? 난 할 수 있거든요.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. 되게 우리가 알기에는 당연한 건데 모르는 어르신들은 좀 모르는 거 많단 말이야. 물론 요즘 어르신들 잘 알긴 하는데 이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 컴퓨터 내가 항상 하는 일 있어. 어른들 컴퓨터 이제 항상 내가 건드릴 때마다 무조건 하는 일 그 쓸데없는 프로그램 다 삭제시켜버리기. 그 막 그 있잖아 막 어른들은 뭐 프로그램 깔 때 그 밑에 이제 설치 프로그램 그 창에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추가 설치 하시겠습니까? 그거 체크 해제할 줄 모른다고. 아 물론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컴퓨터에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이 막 있는 거 나 못 참겠어요. 그래서 나 다 지우고 와 그냥 싹 다 그냥 뭐 구라 제거기를 쓰든 뭘 하든 간에 뭐 그리고 어떤 무슨 사이트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또 추가로 설치되는 것들 막 그런 거 쌓이다 보면은 야 컴퓨터가 이렇게 느리냐 이러면 가보면은 항상 그런 거 졸라 많이 깔려있어 진짜. 그리고 막 백신도 막 한 세네 개씩 깔려있어 막 이상한 백신들 아 솔직히 이거 필요도 없거든요. 다 지워버려야지 내 속이 풀리더라고. 막 백신들끼리 서로 바이러스라 그런다며 요새는.
야 그리고 옛날 무슨 그 뭐지? 파일 잠가버리는 악성 코드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? 돈 주면 풀어주는 그거 있잖아 그 예전에 한창 돌던 거 랜섬웨어 아니 무슨 뭐 히오스 하면은 풀어주는 랜섬웨어가 있었다며 아 진짜예요? 드립 아니야? 아 있었다고? 지금도 있다고요? 아 진짜 있어요? 와 아 동방 있다고? 동방하면 풀어준다고? 그래도 그런 건 귀여운 편이네. 어쨌든 10만 점 찍으면 되잖아. 거의 안 되나 그거? 안 돼? 불가능이야? 하나 더 먹어야지. 내 옛날에 말이야. 되게 그런 컴퓨터 초창기에 그건 이제 바이러스들 많았잖아. 막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. 기억나? 아 되게 무슨 빌런같이 응? 되게 무슨 아컴시티 빌런같이 막 되게 수많은 그런 개성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아 그날 컴퓨터 키면 안 된다고 아 뭐 예루살렘 바이러스 뭐 666 바이러스 막 어? 네임드 바이러스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웃긴 게 실제로 그거 막 애들 막 다 걸리고 그랬어 막 그때 이제 응? 나타난 V3 그때 V3가 무료였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. 그때는 진짜 V3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때는 V3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. 뭔가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. 진짜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었지. 막 진짜 그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. 막 바이러스 만든 사람이 하하하 너는 바이러스에 걸렸다. 너 네 컴퓨터는 좆됐다 이러면서 막 메시지 띄우면서 막 어? 막 이런 귀여운 바이러스들도 있었고. 막 무슨 알 수 없는 무슨 이상한 막 메시지 막 써 놓는 바이러스도 있고 막 어? 옛날에 막 뭐 밀레니엄 바이러스 막 어? 스마일 바이러스 어, 귀신 나오는 바이러스도 있지 않았나? 귀신 나오는 바이러스 그래서 막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 나올 때마다 백신 업데이트 해야 됐다고. 야, 또 V3가 새로 나온 바이러스를
해치웠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진짜 V3가 진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시절이 있었지.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. 요즘은 이제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건 그런 거지. 뭐 아까 말했던 랜섬웨어나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.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지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항상 이제 백업을 잘 하면 돼요. 중요한 자료들은 일단 좀 항상 컴퓨터를 주로 쓰는 거는 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백업을 잘 해놓으면은 된다. 백업이 중요하다. 특히나 이제 작업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백업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진짜 이런 뭔가 특히 게임 개발 작업하는 사람들은 백업 하나도 안 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. 그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야.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니 날아가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. 주기적인 백업이 중요하다. 아, 깨시가 있네. 왜 생선은 맛있는데 왜 깨시가 있을까? 깨시는 싫은데 생선은 맛있어. 왜지? 요즘은 또 그 뭐냐 밀키트라는 게 되게 나오더라고. 요즘은 좀 혼자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 마트 가면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. 맛 없어? 아 맛있는 건 맛있어. 맛있는 거를 먹어야지. 밀키트가 더 불편하다고? 당연히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조리는 해야 되니까. 근데 그것마저 불편하다면은 그거는 좀 그냥 사 먹는 게 낫지. 그쵸?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밀키트가 그냥 이제 기본 조리만 하면은 되게 됐잖아. 이제 보통은 이제 끓이거나 뭐 데우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잖아요. 뭔가 그 재료들은 다 손질돼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.
아 갑자기 양파 먹고 싶네. 저 옛날에 자취할 때 심심할 때마다 양파 사다가 볶아 먹었거든요. 양파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어. 뭐 아무 소스나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소스랑 같이 볶아도 되고. 양파가 참 가성비가 좋아. 싸고 맛있지. 건강에도 좋아. 뭐 굳이 이제 곁들여 먹어야겠다면 뭐 그런 거지. 볶음밥이나 뭐 불닭볶음면에 넣어도 되고. 응? 불닭볶음면은 볶을 필요도 없어. 그냥 같이 넣고 볶으면 돼 그냥. 응. 아 침착맨이 양파를 망으로 사서 생으로 먹었다고요? 아니 근데 생양파는 너무 맵지 않나? 아 기아님이랑 같이. 아 원래 기아님이 먹어서 같이 먹었다. 그렇군. 그 나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기아님 이제 뭐 그 방에 이제 가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이제 뭐 그런 거 티프로에 나온 적 있잖아요. 사람들 막 그거 받고 충격 받는 거 보고 난 좀 신기했어. 그렇게 산 사람들 꽤 있어. 응? 생각보다 자기 기준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. 물론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. 응? 아니 진짜. 아 생각보다 여러분이. 아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게 이상 막 엄청나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던데. 아 저 이제 그거 생각난다. 옛날에 그 아는 사람 집 문 앞에 이렇게 피자 박스 이렇게 쌓였던 생각나. 그거 피자 박스가 이렇게 천장까지 닿았어. 문 앞에 이렇게 안 버리고 그냥. 아 그게 무슨 박스냐면 먹고 남은 박스예요. 그만큼 먹었다는 얘기지 피자를. 이제 빌런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을. 보통 좀 깔끔한 사람들 기준으로는. 야, 나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걸 봤어. 아직 몰라서 본 게 아니라 어쩌다 봤는데 무슨 원피스 라프텔의 정체 막 이러면서 무슨 만화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보니까 거기 무슨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입대시키려고 그래서 다 구라친 거라고 막 그 라프텔 있다 그런 애들이 막
아이씨 뭐 라프트의 정체는 군부대였다. 어? 아, 이제 좀 어질어질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 누구지? 검은 수염 막 그런 애들이 걔네들 막 단체로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다 입대시키려고 어? 구라친 거라고. 아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. 아 근데 차라리 원피스 내용 그렇게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. 아 농담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. 아니 씨 원피스를 찾았 아니 라프테를 찾았어. 어 저 군부대는 뭐지? 어서 와라. 왔어 이러면서 막 어? 입대해야 된다고 입대. 다 먹었다. 아, 그래서 나는 그 댓글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아, 그냥 네가 오다 해라. 그냥 얘 원피스 그리게 시키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. 치워 올게요.